일단은 딴 거는 별로 중요한 거 없고요. 이제는 실력만 검증받으면 되니까 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보는 사람, 지금 보시는 분들은 또 제일 걱정하는 거잖아. 내가 잘 못하면은 얘는 무슨 방송 그냥 날로 먹고 방송했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봐. 우리 취지가 프로게이머 되는데 진짜 프로게이머를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대등하게 싸우고 이길 수 있으면 좋겠지만 내 결과가 좀 잘 나와야 되니 부담이 많이 되긴 하죠. 동현이 희도 정훈이랑은 한 번씩만 경기 해서 두 번을 이기면 이제 바로 취득되는, 저는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 입단을. 네. 진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건 사실.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겠죠. 사실 그거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완전 감독님 권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이런 평가전만 열어주는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누나들이 이 정도 해주는 거 자체가 되게 나는 고마운 거죠. 나는 환불할 수 없는데 사실 부스에 들어가서 게임조차도 지금 아직은. 그래서 저희 마지막 평가전이죠. 우리 10회를. 네, 10회를 또 기념하는 이제 곧 평가전인데. 그리고 이제 끝나면 눈물이. 끝나면 이제 플레이. 근데 보니까 가끔 지기도 하더라고요. 부담 없이 그냥 지기만 해요. 저는 새로운 빌드와 전략으로 재밌게 해야 되겠어요. 좀 게임. 누나가 고생이 많았어. 진짜 아니에요. 살 너무 많이 빠졌다. 나? 살이 많이 빠졌어. 순옥이는 좀 빠졌는데. 미안. 농담이야, 농담. 다들 이게 가족이 됐다고. 큰일 났어, 이거. 자, 그러면요, 누나.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화이팅! 네, 화이팅!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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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팅! 기대할게요. 네. 네. 왜 따라오셨어요? 오늘 결전의 날이잖아. 아, 오늘 밤부터. 아, 오늘 이제 드디어 제가 가는 날이. 파이터야 누나. 추운데. 연습 많이 했어요? 연습했어요. 연습했어요? 땡땡이 안 듣겠다. 그래도 한달 하루에 두세 시간 이상씩은 한 것 같아. 근데 택도 없죠, 두세 시간으로는. 그쵸? 기분이 어때요? 영 안 좋아요. 왜 안 좋아? 네? 또 한참 또 부족한 실력을 보여줄 것 같아서 밖에 많잖아요. 떨리거나 이러진 않아요? 엄청 떨려요. 안 떨리는 척한 거예요. 아, 진짜 심각해요 저 지금. 이제 중요한 시기가 왔거든. 진짜 마지막 기회예요. 저한테는 알잖아요. 다 좀 번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 연락을 못하니까. 얼마 전에 석현이 뭐 이겼, 예를 들어 뭐 석현이 MSN에서 이긴 거 보면서 뭐 축하한다 이런 마음 굴뚝 같았는데 막 진짜 너무 뿌듯한 거예요. 정말로 내가 이긴 것처럼. 이제는 가족 같은데 아직까지 좀 더 친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어가지고 진짜 친구로서 동생으로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끝나고 하이. 안녕. 네, 이놈들. 메이크업하고 왔잖아 지금. 야, 얼굴이 뽀송뽀송하다. 야, 메이크업. 어이 녀석들 귀엽게. 야, 사람 진짜 많이 왔더라. 그지? 연습자 바로 연습해야 되는 거 아니야? 형 시간이 별로 없어 우리. 빨리. 어떡하지? 야, 우리 너희 저기야. 같이 있지 말아. 야, 저리로 가 너네. 붙어 있지 마 나랑. 이 녀석들 메이크업 했다고 지금. 아, 나 어떡해. 아, 깍동아. 빨리 져줘 나한테. 오늘 영준이를 깨부시고. 넌 나의 후라이팬 like that. 아, 연습 좀 할게요. 저 지금 심각해요. 방송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세요? 홀드 누르셔. 한 마리만 찍어주죠. 저걸 바로 붙여. 그렇지. 그렇게 1점 4. 여기다 해체만 더 주고 사이즈에 맞추고. 타입 안 넣었어. 다음 한 번 더 찍어. 어? 다음 한 번 더 찍어. 볼트라든지. 너가 알려주니까 편해. 울트라 방어 붙여. 방어. C야 C. 방어 모든 게 C야. 1위에 3위 치고. 와, 세다. 울트라 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대로만 하면 돼, 될 때. 아, 맞다. 지금 기회야. 너 그때 우리 밥 먹으러 갔을 때 그냥 축구 끝나고 그때 내가 뭐 했는지 알아? 사랑해요, 사랑해요. 되는 거죠? 약속한 거예요. 여기요, 이거.
자, 자, 다 찍었죠? 다 됐죠? 오케이. 전화해볼까? 바쁘실. 아니, 아니야. 안 바빠. 내가 전화하면 무조건 받게 돼 있어. 예의상 하신 말 아니야. 아니, 아니. 한번 전화해볼까? 진짜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잘 생겼어. 형, 저 오늘 도와줘요. 오늘 경기 있어요. 앞에 도와주는 경종이 있잖아요. 경종이는 지금 다 도와줘. 형이 도와주셔야 돼요. 형이 도와줄기를 위해. 저 지금 웨스트에 T1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형이 들어오시면 돼요. 아셨죠? 와, 머리 만져. 근데 남이 없으셔. 형, 잠깐만요. 오! 오! 여기 송혜교 씨가 왔어요. 아! T1, 웨스트 T1으로 오세요. 됐어. 다 들어오시게 돼 있어. 나도 이 아이디 봤는데. 슬레이어스 복서. 오, 저걸링 좀 들어가 봐봐. 골목까지 뭐가 만들고 있는 거야. 반짝반짝 있는 거 봐봐. 대박 두 스타일 있어. 이건 뭐야? 레이스. 이게 뭐지? 형! 네? 절 죽이려고 게임하신 거예요? 진짜? 네, 왜요? 몰리 플레이를 봐요! 아, 형, 연습을 같이 하고 이 좀 특훈을 받으려고 했더니 왜 일찍 죽여요, 저를 그냥? 이런 것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건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아이, 어쩌다 이렇게 와, 진짜! 형! 그러면요, 형이 봤을 때 이제 저그나 프로토스한테 할 수 있는 괜찮은 그런 것 좀 알려주세요. 12풀 많이 연습해요. 그래야 시작이 되니까. 12풀? 형, 디파일러, 네. 디파일러를 할까요? 울트라를 할까요? 울트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형. 형, 제가 전화할게요. 사람해요. 사람해요. 아무튼 배운 건 따로 있어. 오지 마요. 울트라, 울트라, 울트라. 좀 그게 낫대. 방어하면서. 아, 그렇게 도와줬어야 된다. 근데 지금 적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 여기서 말 조심. 대부분 빨간색이야, 조심해. 아군들은 파란색인데. 빨간색. 우리 이따가 평가전 하는 거지만 재미를. 네? 형, 안녕하세요. 어우,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어떻게. 아, 안녕하세요. 아, 한, 네. 우리 한 번씩 주고받았거든요. 아, 아우. 죽어라, 빨리들아. 에이. 다우스 한 번, 제대로. 알겠습니다. 한 번, 제대로 한번 하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결승전 합시다. 네? 네. 게임으로 한 번씩 주고받았어요. 아, 재밌어? 네. 언제 했어요? 우리 디네이트를 한번 했어. 제가 예전에 해보니까 형인 형이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아, 잘하세요, 진짜. 저희가 그냥 5분 게임으로 끝내드릴게요. 그렇죠. 초반 조심하세요, 형인 형. 네. 잘 모르시나 본데. 어, 잘 알아. 저는 절대 5분에 안 끝납니다. 기계를 띄울 겁니다. 잘 끝내고 끝나요. 우리 그럼 내기합시다. 저희 그럼 딱밤 어때요? 딱밤. 이긴 팀이 진 팀한테 딱밤 그 자리에서 바로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그대로 그냥 게임을 하면 솔직히 우리가 너무 불리하잖아. 인정하지? 전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긴 계시던데 뭘. 잘 계시던데. 방송 봤는데. 실력이 그냥 장난 아닌데. 너무 늘었던데. 뭐 정글링 로커도 잘하더니 뭐해. 진짜 우리 지금 훌륭하게 안 돼. 나 한 손으로 할래, 너 그냥? 안 돼, 안 돼! 실력 대 실력으로 가요, 그냥. 네, 네 그냥. 조금 이따, 조금 이따. 수고하십시오. 경주아. 그래. 자, 가자, 경동아. 이따 뵙겠습니다. 파이팅. 예. 자, 손 모아. 우리가 아마추어 팀에게 이길 순 없다. 히어로. 뭐야? 자, 히어로 파이팅 하자 그러면. 자, 히어로. 하나, 둘, 셋. 히어로. 이거다. 자, 형준 씨 무대 인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용진이고요. 서영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부터 본격적인 게임 또 시작할 텐데요. 먼저 앞서 이벤트전을 또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되게 잘하시는 13게임단 여러분들과 함께 2대2 팀플레이를 먼저 이벤트전으로 시작할 건데요.
어떤 선수들 간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가 이기면요 큰 호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벤트 전 끝나고 또 이제 본 경기로 평가전이 시작되니까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여기 씻다운 오케이. 네, 은 씨도 한 마디 주세요. 오늘 재밌게 즐기다 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엠스게임 효자 프로그램 형준 프로게이머대회 특별 평가전이 오늘 준비가 됐습니다. 아 오늘 많은 분들이 지금 모여주셨는데 오늘 네. 중계에 있어서 또 두 분이 함께해 주십니다. 이승원, 유병준 해설위원 자리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많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는 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대결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프로게이머 타이틀을 네. 따야 되는 거예요. 그 열정도 정말 네. 중요하겠지만 실력이 받쳐줘야 되는 것이고 자격을 이제 갖춰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그 자격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아주 중요한 무대이기 때문에 네. 네, 오늘 많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 경기를 시작하기 전에 또 이벤트 전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김영준, 서경정 팀원들은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고 있고요. 네. 예. 약 두 번 정도의 쿼리지 매치를 도전해서 모두 다 탈락을 한 경험을 예. 가지고 있는 김영준 선수고요. 그리고 일단 팀 호흡이 좋아요. 네. 김영희 선수보다 이 한승민 선수의 활약 예. 혼자서 두 명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예. 이런 능력을 좀 갖추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이 이벤트 전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벤트 전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됐죠. 먼저 13캔다 김영인 선수가 12시고요. 한승규 선수가 5시. 한승규 선수가 5시. 김영준 선수가 6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경종 선수가 11시예요. 일단 김영인 선수는 큰일 난 거고요. 예. 네. 먼저 김영준 선수가 지금 6시에 위치해 있고요. 김영준 네. 선수. 그리고 테란 서경종 선수 11시입니다. 그리고 김영준 선수가 6시이기 때문에 예. 서경종과 합세해서 김영희 선수가 바로 끝날 수도 있는 예. 네, 그런 위치에 김영희 선수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예. 12시! 네, 12시. 아, 벙커 없어요. 자, 벙커 없고 머리 하나와 함께 이 저글링은 파고들거든요. 예, 그냥 들어가죠. 네. 자, SCB라도 공간에서 싸워야 되겠죠. 머리 다 찍혔어요. 머리 찍혔습니다. 네. 하나 오고. 야, 김영준 선수. 아이 예. 자, 한승민 선수가 뭔가 해줘야 돼요. 네, 지금 와야 되는데요. 삼질럿이 달려야 되는데 질럿 백업은 일단은 예, 빨리 오는 이런 편이네요. 습니다. 아~ 예, 메딕 붙었어요. 아카데미가 지금 여기는 메딕 붙어버렸어요. 네, 저글링 오지 않고 혼자서도 상대가 가능할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질럿의 백업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어우 약간 선수가. 간만 보다가 질럿이 위로 올라가면 앞으로 아니, 같이 네. 싸워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김영희 선수 끝난 거라고 봐도 되고요. 네. 네, 그리고 김영준 선수가 계속 저글링으로 시간을 잡고요. 컨트롤! 자, 마린 댄스! 네, 마린 댄스! 마린 댄스! 뭐 이겼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남을 태워 나가봐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아요. 감독과 네. 주감독의 또 대결 아닙니까? 예, 어떤 그 감독끼리의 대결. 네. 아, 저글링 백업 좋아요. 네. 네, 점점 입이 벌어지고 있는 이 한승기 선수고요. 네. 네, 김영준 선수와 이 서경종 선수 역시 호흡적인 측면이 잘 맞으니까 시너지 효과가 나네요. 네. 대량 병력 생산 체제를 지금 갖추고 있고요. 아, 역시 끝났네요. 네. 끌렸습니다. 못 막아내나요? 시간 끌지 않네요. 이제 바로 들어가네요. 타이밍 잡자마자. 네. 좋습니다. 아래로 쫙 좀 밀고 들어가면서 지지! 경기 끝났습니다. 이벤트 전 경기 형준 프로게이머 대단히 좋아요. 받았어요. 야, 우리 이벤트 전 경기 이 김영준 선수와 서경준 선수 이 두 명의 호흡이 이번 경기에서 묻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먼 거리에서 서로를 빼고봐주는 이런 그 적절한 플레이가 아주 빛을 발했네요. 네. 마치 그 우승을 확정해주는 듯한 예. 그런 식으로 하면서 여기는 예. 네, 김영희야, 김영희냐, 리처 김영준의 부담거든요. 그렇죠. 아, 옆구리 선수가 지금 네. 억지로 좀 끌려나간 것 같은데요. 참을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여기 왜, 그렇죠. 왜 우리 팀원을 그렇게 네. 데리고 가느냐. 어처구니 없다라는 네. 거죠. 지금 신흥기생인데요. 네. 예, 옆에. 자, 난리 났어요, 지금. 빨리 좀 진행이 돼야지 이제 네. 김영준 선수의
반문. 네. 프로게이머가 되느냐 말이야. 어, 그냥 억지로 입히는데요, 오쇼. 자, 억지로 입히. 연보선도 주먹이 있거든요. 예. 예. 온라인상에서 예. 1대1이었고, 오. 예, 아까 전에 이제 예. 경기 승패를 통해서 김영준 선수가 결과적으로 이긴 게 되는 거예요. 예. 예. 결국 김영준 선수가 요구하는 벌칙을 김영인 선수가 받기로 예. 하고, 받기로 네. 하고요. 번외 경기를 지금 펼치는 가운데 연보성 선수를 영입한 겁니다. 자, 그럼 과연 이번 번외 경기에서 어느 팀의 승리를 따내게 될지 경기 준비 끝났으면 경기 가겠습니다. 네, 색깔을 보겠습니다. 아, 먼저 연보성 선수가 7시고요. 서경중 선수가 5시. 김영인 선수가 6시고요. 그리고 김영준 선수는 12시입니다. 김영준 선수. 자, 그리고 서경중 선수는 5시예요. 예, 김형인 선수가 이제 6시가 예, 맞죠? 김형인 선수가 6시고 예, 연보성 선수가 12시고요. 연보성 선수 7시, 서경중 예. 선수 5시. 김형준 선수가 약간 우월한 자리에 있네요. 12시. 예. 네. 일단 6시, 7시. 6시, 7시 나왔습니다. 네, 예. 6시, 7시. 야, 웃고 있어요. 아, 막아놓겠다는 거죠? 네. 오. 캐논. 예. 그 완성된 타이밍에 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캐논을 막아주겠다는 얘기인데 위험한데요? 네. 지금 상태 안 올라간 타이밍이라 자 해처리하고 취소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영준 선수가 위기입니다. 자 위로 머리 메딕이 올라오고 있는데 병력이 지금 빠졌습니다. 자 선수 상태 들어가고 있죠? 예. 자 여기서 드론으로 바리케이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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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센터로 지금 예, 머리 매딩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어 막았어요. 막았어요. 김영준 선수 막았어요. 야, 이것도 막아내네요. 야, 진짜 어려운 거거든요. 야, 이거. 야, 네. 야 좋아. 자, 다시 한번 공격 들어왔는데요. 네. 자, 바운스 바로 올리고 이번 공격에서 피치하게 막아내야 되는 김영준 선수인데요. 네, 김영준 선수가 한 번만 더 막아내면은 와. 진짜. 게임은 기울게 됩니다. 야 이거 막는데 자 뒤에 있는 성패가 완성되면 완성되기 전하면은 네, 근데 라바가 지금 다 놀고 있어서 자 드론이 커버 뚫었어요. 한 번만 해주면은 자 위에 병력 막겠는데요? 야 아 뚫렸네요 네, 뚫렸습니다. 네. 오면서 홍종 선수가 지금 백업으로 오면서 해처리 터지기 전에 자 강조 어떻게 해처리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해처리 네, 야 자 위치 너무 좋은데요? 야 우리 그냥 높죠? 야 녹아요! 야 녹아요! 아 녹았습니다. 녹았어요. 야 서경중 혼자가 넘네요 지금. 자 그리고 위에 있는 병력만 내려옵니다. 자 좋아요. 자 이거 좋아. 자 이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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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야. 자 이거예요. 김영준 선수 살아났기 때문에 정글링 네 개. 네. 아직 크림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연보성이 웃어요. 여섯 시 보시면 오발 붙어 있는 건데. 황금의 자리에서 패배를 한다는. 아, 야 이 득건이 이런 선수들이 괜찮은데요. 경주 있죠. 감독이에요. 그렇죠. 사랑의 경주와 네, 자 파이런 다시 네 GJ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번 번외 경기도 김영준 서경중 커플이 금메달에서 뭔가 좀 드라마틱하고 예. 극적인 그런 양상이 있었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예. 이 MVP를 받을 수 있는 이 김영준 선수 예. 이 12시 수비가 끝내줬어요. 네, 이렇게 이벤트전 경기는 이제 모두 끝이 났고 자 오늘 이제 최종 감독이 자, 이제 딱밤이요 나갑니다. 딱밤. 네, 자, 벌칙. 자, 벌칙으로 나가요. 벌칙 잡아놓고요. 네, 네. 자, 여기서 이마. 예. 자, 좋아요. 자, 이거, 들어갑니다. 잘 맞아야 되거든요. 아, 이제 너겠다. 네, 타겟팅을 했습니다. 네, 거의 시즌 오던데요. 네. 자, 그대로. 안 때렸나요? 네, 안 때렸어요. 헛스윙. 오, 오, 아, 야. 공포감을 조장하는 거죠. 자칫 콕하지 마세요. 아, 예. 아, 김현준 선수 착한 선수예요. 네. 예, 살짝 때리네요. 예. 예. 오, 지금. 아, 이 본격적인 경기 잠시 후에 바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진짜 잘했어. 감사합니다. 진짜 잘했어. 경종이 하는 것 같아서. 저거 박아라 그랬어. 타이밍도 진짜. 아, 근데 찜스티가 되게 좋았어. MBC 게임으로 가야겠다. 이대양. 야, 이제 우리. 아 맞다. 얘들아 잘 부탁해. 금방까지는 기분 좋았는데 이제부터 나도 두려운 기분을 맛보고 싶어. 어떡하지? 형준이는 아직 아마추어 일반인이야.
저기 무대를 혼자 들어가야 되고 아마 거의 공포심에 휩싸일 거야. 아무 생각이 안 날 거야. 경기하다가. 근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어. 그냥 네 스스로 해내야 될 거 아니야. 차분한. 아씨, 너희들이랑 내가 어떻게 해 이놈들아. 나 근데 빌드가 기억이 안 나. 지금 무슨 야 더 좋아. 얘네는 더 긴장해. 팬들이 막 있으니까. 너네 죽었어. 감독님 열심히만 해볼게요. 그래. 아 참. 너는 근데 축 처지지 말고 네가 네. 뭐 이겨서 프로게임을 하면 좋겠지만 네. 근데 네. 이건 이제 시합이잖아 지금 시합. 네. 네가 배웠던 거 한번 기량 발휘한다고 알겠습니다. 이기고 지는 거에 너무 눌려가지고 네 기량 네. 발휘 못하면 안 되고 아까 팀플처럼 유닛 움직임을 그렇게 좀 계속 가질 수 있도록 네. 유닛한테 붙어갖고 쉽게 잃지 말고 하면서 거기에 맞게 테크트리를 배운다는 거 올려서 네. 뽑고 싶었던 유닛 그리고 한타 싸움 이런 것까지는 해보라고 제대로 그럼 될 것 같아. 잘 해볼게요 감독님. 안아주세요. 저 좀 걱정돼 죽겠어요. 난 진짜 걱정된대. 마지막이다 이제. 많이 먹어. 배부르면 졸리니까. 잠깐만 너 먹을 때만 꼭 있더라 이게. 갑자기 나타나니까. 근데 잘 먹었어 진짜 형준이. 네가 글루가 임마? 네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네가 글루가? 아 형준이 형 잘 먹었어. 형준이의 장점은 시합을 앞두고 긴장하지 않는다. 벌써 긴장 안 하지. 감독님 필두로 다 이제 자리로 이동할게요. 감독님 화이팅 한번 해주세요. 화이팅 가자. 준찬아 가자. 무서워. 네. 형 응원해. 좋아. 응원 가요? 가자. 저기 나가자. 빨리 가자. 좋은 결과 있길 바래. 네 오늘의 마지막 관문 과연 김영주 선수가 프로게이머로 입문할 수 있을지 지금 MC게임 히어로네에서 이제 선수 생활하고 있는 선수와의 대결이 지금 기다리고 있죠. 네 오늘 김영주 선수 평가전을 치르게 될 선수들이 김동현, 네. 황희도, 이정훈 선수인데 이미 두 명이 프로게이머입니다. 황희도 선수는 아직까지 드래프트 받지 않아서 프로 자격이 네. 없지만은 이 세 선수 중에 두 명을 이기게 되면은 네, 감독 추천 프로게이머 자격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정말 중요한 무대가 아닐 수가 없네요. 네 그럼 오늘 이 최종 관문 마지막 대결을 펼칠 선수들 이 네 명의 선수들을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야 김영준 선수가 넘을 산들이 지금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세 명을 넘어서야지만 이제 프로게이머로서 활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각각 테란, 프로토스, 저그 이렇게 프로토스 스타크래프트 안에 이제 세 종족을 네. 플레이하는 그 선수들인데 모두 다 실력들이 상당하거든요. 네 자 먼저 김영준 선수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배워간다 느낌으로 그리고 뭐 마음 비워서 제가 연습한 만큼 열심히 싸우고 한번 한타 제대로 싸워보고 한번 저치더라도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 팀원들과 많은 시간 네. 같이 함께하면서 훈련에 매진하고 그리고 자신 본업까지도 이어갔던 김영준 선수인데 오늘 예상 스코어가 어떻게 되시나요? 몇 명까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우선 동현이, 정훈이, 희두 다 올킬 당하겠죠 지금 이제. 마음 정말 비우고요. 그러니까 뭐 1승 2승 결과에 연연하지 조금 하겠지만 네,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멋진 선수로서의 모습을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경기 기대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마이크를 옆에 있는 이정훈 선수에게 넘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이정훈 선수 오늘 다른 경기들보다 이 부담감이 극심할 텐데 오늘 경기 어떤 각으로 임하실 겁니까? 일단 형준이 형을 사랑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형준이 네. 형을 위한 게임을 하겠습니다. 뜻인가요 이게 네, 위한 네. 게임을 하겠다는 게 네. 이 형준 프로게이머 대다에서 지금 많이 출연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김형준 선수의 실력을 잘 알고 어떤 스타일인지 잘 알고 계실 텐데 오늘 어떤 경기를 펼치실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형준 형이 아직 부족하니까 많이 재밌게 봐주면서 살짝 모습까지. 솔직해요. 네. 경기 들어가기 전에 힘을 줄 수 있을 만한 말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결과가 좀 안 좋으시더라고요. 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네. 네, 희망을 잃지 마시고. 오. 예. 무슨 작별 인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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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지게 되면은 정말 이거 이 결과를 네. 그 이후에 있으면 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거든요. 네. 무서운 아빠고 하태 감독이 지금 뒤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어떠신지요? 아, 좀 긴장되긴 하는데. 예. 형준형을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예. 하겠습니다. 네. 봐주지 않겠다. 자, 이 4명 선수 멋있게 화이팅 한번 외쳐주면서 오늘 경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을 모아주시고 김영준 선수가 힘차게 한번 외쳐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하고 그냥 즐기면서 하자. 살살해.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경기는 김영준 선수 이정훈 선수 대결을 펼치죠. 자, 성기 준비 끝났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대결, 과연 이 대결에서 김영준 선수 살아남을 수 있을지. 오늘 3명 상대 중에서 이 2명 상대를 꺾어야지만 프로게이머로 당당히 이름을 올려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상대는 이정훈 선수입니다. 경기 준비 끝났으면 오늘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경기 이정훈 선수와의 대결이죠. 먼저 보면 7시 김영준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빨간색이에요. 톤 7시에 네. 김영준 그리고 11시에 이정훈 선수입니다. 아빠랑 네. 이정훈, 네, 이정훈 선수 같은 경우는 딱 한 번 도전해서 한 번만에 네, 커리즈 매치를 통과했던 네, 엘리트 코스를 지금 밟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 첫 서치도 정확히 됐고 이정훈 선수가 처음부터 심리적인 부분에서 많이 지금 앞서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오버로드가 이제 계속 움직여줘야 되는데 약간 좀 멈춰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런 드론의 모습이라든지 약간 김영준 선수가 긴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네. 앞마당에 있는 드론도요. 파이어가 터진 그 이후에 라바를 모아놓고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육무탈이 동시에 떠야 되는데 지금 여기 멀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뮤탈리스크가 뜨게 되면 분명히 좋은 네.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네. 자, 뮤탈리스크가 나온 이후에 스코어즈도 함께 나와서 러쉬를 좀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해처리가 늘어났습니다. 스타게이트 3개를 올렸어요. 네. 타이밍 한번 잡을 생각이죠, 김영준 선수. 아, 스톱이 안 됐고요. 네, 캐논도 있고 뒤에 이제 하이템플러가 마나가 차게 되면 바로 사이언 스톰이 이제 날아가요. 예. 네. 위쪽으로 좀 주마, 이쪽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템플러 두기가 지금 나왔습니다. 네. 캐논도 많고 스톰이 완성되기 직전까지 견제를 해줄 수 있는 것인데 네. 드론 아직까지 여기 있네요. 센터 네. 드론은 지금 계속 센터 쪽에 자리 잡고 지금 있고 아, 템플러 움직이는데요. 하이템플러 사이언 스톰. 예, 두 방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거는 그냥 빼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포지를 깨고 네. 예. 더 들어가면 안 돼요. 접습니다. 예, 병력이 많아서 저 캐론이 많고 뒤에 병력이 더 있어서 예. 들어가긴 좀 힘들고 해처리는 지금 잘 폈거든요, 김영준 선수. 네. 거기에 드론만 붙이면은 되는데 드론을 지금 붙이는 걸 신경 못 쓰고 있고요. 자, 완성이 된 것 같아요, 사이언 스톰이. 스톰 개발 됐고. 한 방. 아우, 두 방이면 뭐 아유, 대박까지 다 맞았습니다. 아, 이제 아쉬워하고 있는 김영준 선수인데요. 네. 입구 앞에. 아, 목을 한번 돌리고 있는 하태 감독. 뒷목을 잡고 있죠, 지금. 네. 네. 아.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씁쓸한 미소예요. 네. 지금 들어가면 좋죠. 지금 들어가야 네. 돼요, 지금. 자, 빠졌을 때. 센터에 오버로드를 발견을 하고. 자, 김영준. 센터 쪽으로 내려왔는데요. 아, 템플러 3개나 했어요, 근데. 예. 템플러 3개만 제거를 해주게 되면 건물은 그냥 심심찮게 부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지금 이 스카웃 놀이 하고 있을 때 자, 사이리스톰 템플러 잡아야 돼요. 템플러 잡아야 돼요. 템플러 잡아야 됩니다. 드라이브 펼쳐야 되는데요. 예. 자, 건물 다 깨고 히드라 펼쳐서 자, 드라. 오, 드라 공격. 네. 갑니다. 지금 빠지죠. 히드라가 꽤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 스카웃은 네, 도움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자, 무슨 피해. 잘 피해야 돼요. 이걸로 완전히 피해야 돼요. 엄청난 피해를 줘야 되거든요. 리버도 있습니다. 예. 잡으셔야 돼요. 사이언 스톰 피하면서 아, 히드라가 여기서 또 히드라 선전하네요. 아, 이 초반에 힘이 잘못하고 있었는데 네. 그렇죠. 야, 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김영준 선수예요. 네. 이 상성 종족인 프로토스전을 일단은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기고 와. 만약에 들어갔으면은 하트인데요. 이 하트 공사 하트 공사 예. 마음을 담아서 김영준 선수에 대한 마음이죠. 사랑한다는 말을 네. 네. 대신
팔런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팔런 하나를 잘못 쳤기 때문에 프로브로 때리고 있는 이런 그 모습도 안타까운 모습도 있었고요. 유재훈 선수의 김영준 선수를 보고 연예인도 다 같은 사람이 변화를 느꼈다고 하거든요. 네. 하트를 좀 다시 이쁘게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봤어요 지금 하트를. 발견을 하고요. 이정훈 선수에게 많이 기울어버린 GG! 경기 끝났습니다. 자, 이 경기 이정훈 선수 상대로 마지막까지 정말 열심히 싸워봤습니다만 아쉽게도 패배를 기록한 김영준 선수였어요. 원래 첫 경기 자체가 첫 경기를 잘 못하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첫 경기 자체가 제일 힘든 게임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김영준 선수가 재기량을 전체적으로 다 보여줬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자, 이번 경기에서 좀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동생 아닙니까? 아끼는 동생. 그렇죠. 기량 차이가 가족이에요. 기량 차이가 좀 나긴 났지만은 이번 경기 완전히 잊어버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이정 선수 그렇게 명기 선수 모두 다 잘했습니다. 한 경기 패배를 해도 사실 뭐 감독 추천을 받는데 아무 지장은 없는 상황이거든요. 5번만 이겨도 돼요. 그렇죠. 같은 입장이에요. 만약에 김영준 선수가 이긴다, 김영준 선수가 드래프트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드래프트 못 받고 지금 황희도 선수 여기에 정말 다 걸고 지금 싸울 거거든요. 기가 조치될 수도 있어요. 지금 뭐 입장은 비슷합니다. 신경으로 몰리는 쪽으로. 똑같아요. 황희도 선수예요. 김영준은 잃을 게 없거든요. 그리고 자신감 있는 대란전입니다. 이런 자세 좋아요. 보여줘야 돼요. 만세를 부르고 춤도 추고 노래도 한번 불러봐야죠. 그렇죠. 이렇게 환호해주는 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힘이 나죠. 저희는 환호해주는 팬분들이 없어요. 없어요. 아니 김영준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 금 받아가지고 보답을 해야 돼요. 그럼요. 아우,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이번 경기 준비가 끝났습니다. 과연 이번 경기에서 1승을 따낼 수 있을지 김영준 선수의 두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네, 오늘의 두 번째 시험 심판의 날에서 시작됐습니다. 7시가 김영준 선수예요. 그리고 이에 맞서는 황희두 선수는 5시 보라색 테란입니다. 황희두 선수가 뭐 드래프트를 아직 받지 못한 이런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수상 경력을 보면은 준 프로 게이머 선발전 1등입니다. 들어가는데. 이거는 여기서 김영준 선수가 컨트롤 그리고 뮤탈리스크 컨트롤은 자신 있어 하는 발언이거든요. 자신의 스승이 개발해낸 그렇죠. 그런 컨트롤입니다. 자, 보여줘야죠. 서경정 선수의 어떤 그 영혼을 담은 계속 그런 그 컨트롤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스프레시 말아요. 차례로. 예측을 너무나 정확히 했기 때문에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빠른 하이브를 지금 올리고 있는 김영준 선수인데요. 저글링 가디언 쓸 건가요? 챔버 아래쪽에 올라가고 이러면은 이거는 그 바로 울트라 리스크로 넘어가는 미친 저그 체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들어오네요. 이거 잡아먹어야죠. 자, 이거 잡아먹어야죠. 그렇죠. 자, 아래쪽에도 와야죠. 아래쪽 저글링. 자, 그래도 야 말씀 들었듯이 여기 와서 상품 이렇게 들고 들었다. 됐을까요? 좋아졌어요. 자, 울트라 나오기 전에 병력 한번 잘 잡아먹었습니다. 자, 울트라 리스크 많이 모았습니다. 자, 울트라 꽤 나와요. 이게 지금 러커를 뛰어넘는 체제이기 때문에 쓰리가스를 먹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울트라가 한 부대 이상 계속 나오거든요. 이거 딱 한 방만, 딱 한 번만 이 움직임을 저지시켜주면은 완전히 그러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몰라요. 자, 붙어야죠. 붙어야죠. 자, 싸워야죠. 이거를 싸워야죠. 울트라요? 자, 이길 수 있어요. 자, 좋아요. 자, 울트라 만만하게 됐어요. 자, 백스도 잡았대요. 하트기 감독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김영준 선수에게 박수 쳐주는 거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야, 여기에다가 11시까지 돌리고 D파일러 딱 이 D파일러만 준비가 된다라면 완벽해지는 거거든요. 자, 스피드업 됐어요. 그런데 싸울 수 있으면 싸우고 아니면 빠져야 됩니다. 자, 그냥 가나요? 그냥 싸우나요? 자, 저분이 같이 들어. 안 돼요. 제대로 나와서 큰 센터에서 넓은 위치에서 정확히 제대로 싸워줘야 돼요. 그렇죠. 저 추가 경고가 지금 삘 받은 것 같습니다. 많이 분위기가, 받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지금 김영준 선수가 어떤 느낌을 확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확장하는 스피드라든가 유닛 움직임들이 아까보다 훨씬 활발해졌어요. 마음은 지금 황희대 선수가 더 급하거든요. 그렇죠. 멀티가 많은 지금
김영 선수이기 때문에 나오면은 네. 나오면 센터에서 넓은 위치에서 싸먹어야 됩니다. 예. 아, 이해찬이 포기해야 돼요. 그냥 포기하고 정 해철이를 깨고 나오는 병력을 잡아먹을 생각을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피 없이 좀 수비가 됐을 것 같았는데. 아, 11시를 내주네요. 조금 아쉽네요. 네. 여기까지 올 동안에 반응이 없었다는 건 좀 아쉽고. 울트라 무샤가 안 되죠. 네. 이렇게 셉니다. 모으면은 센터에서 붙었으면은 충분히 11시 멀티 지켜내면서 막을 수가 있었는데 되게 아쉬웠습니다. 울트라 이거 필요 없어요. 자, 난전 펼치기 위해서 한번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그냥 낭비예요. 차라리 해철이 지금 포커스 먹고 디팔로 뽑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차라리 이렇게 허브할 좀 허비할 바에는 다크섬이 있으면 들어가도 되는데 네. 울트라 만으로는 들어가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울트라 여기 깨야 돼요. 여기 빠질 게 아니라 저격 깨야 되는데 주력병은 따라가나요? 어디 가요? 자, 이거 싸워야 제대로 싸워야죠. 갑니다. 옵니다. 이거는 충원자리 병력 울트라로 나갈 생각하고 3시부터 깨야 됩니다. 3시부터 김영준 선수 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스폰지로 베스트 그렇죠. 이거 움직임도 나와줘야 돼요. 3시 왔는데요. 3시 깨려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예. 다 잡아내고 있고요. 예, 3시 깨고 지금 저 앞마당을 두드리는 병력은 나오는 울트라와 병력으로 막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자, 잠깐 하나하나씩 가는 게 아니라 모았다가 싸워줘야 됩니다. 모았다가 그렇죠. 자, 좋아요. 잘 들었어요. 예. 자, 이제는 잠깐 쪽으로 파이어 바꿔주기하고 있는데 추가병력 끊어주고요. 네. 자, 좋아요. 여기 난전에 지금 휘둘리고 있습니다. 황희대 선수. 예, 지금 일단 그 난전을 하는 건 좋은데 본진 안에 탱크가 무너지면은 3시 멀티를 깬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손해거든요. 네, 이거 한 번만 딱 막아내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자, 앞마당 쪽에 들어온 건 이 공격 한 번만 딱 막아내면 될 것 같고. 저 울트라 없나요? 예, 해철이 하나 내주더라도 지금 본진 탱크까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자, 이거는 뺐다가 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뺐다가. 아, 잘 못 보고 있어요. 아, 예. 아, 이것 때문에 당황한 것 같네요. 지금 본진 앞쪽으로 지금 쳐들어온 병력 때문에. 아, 많이 오지도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온 거 아니에요. 메딕만 많지, 머리는 많지 않은데 빨리 정리할 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11시로 치러 나가는 그 먼 거리 원정길을 가는 테란의 병력을 발견만 하고 빠르게만 반응을 했었다라도 경기 자체는 김영준 선수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반응 한 번이 없었기 때문에 아, 이런 아쉬운 경기가 나오네요. 네. 처음에 봤을 때랑 실력 향상이 너무 됐기 때문에 계속 아쉬움을 말씀드린 겁니다. 끝났습니다. 정말 아쉬운 경기였어요. 이번 경기는 잡았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아, 거의 잡았다가 놓친 경기죠. 네. 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도 화이팅을 한번 해보고 있는 김영준 선수. 네. 뭐 그래도 잘 싸웠어요. 네. 네. 야, 자신이 아마 알 거예요. 그 11시로 가는 그 병력만 딱 한번 끊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계속 들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잘 싸웠습니다. 그렇죠. 이길 뻔한 경기지 뭐 이긴 경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예. 다른 종족전에서 보여주는 능력보다 확실히 테란전 능력은 많이 상승했다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은. 네, 박수를 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잘 싸웠어요. 잘했어요 정말. 네, 아쉬운 경기. 분명히 하태희 감독도 분명히 결과적으로 패배하기는 했습니다만 예. 과정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서경정 선수와 이 모습의 어떤 그 노력의 결과가 일부분은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발전 많이 했네요. 네, 초반에 뮤탈리스 견제가 잘 먹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상황까지 만들어냈다는 거 네. 운영에서 합격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네 정말 아쉽습니다. 아, 잘 싸웠습니다. 뭐 오늘 여기서 2편 했지만 끝난 게 아니거든요. 네, 마지막에 보여줘야죠. 예, 마지막 한 경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죠. 물론 2패를 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이제 뭐 감독 추천을 받는 이런 결과를 낳지는 못할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경기 어떻게든 간에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이런 그 김영준 선수가 돼야겠죠. 네. 쳤다 갈게요. 화장실 갔다 왔어요. 아 진짜요? 잠시 쉬겠습니다. 지금 동현아 잠깐 쉬자. 아 진짜 잘한다. 진짜 잘한다. 힘들다. 네가 업그레이드만 눌러서 이겼어. 정말요? 좀 늦었어요. 하이브 가면서 눌러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계속 눌러줬으면 1, 2럽 끝나고 네가 안 눌렀어 한동안. 네. 너무 재밌게 해서 좋다. 근데 본진에서 가스 3마리 캐었는데 2마리 캐가지고. 네 몰랐어요. 깜빡하고. 마지막까지 화이팅. 대박 게임이었어. 재밌었어. 감사합니다. 아 영광이. 이런 줄 알았다 누나. 진짜 깜짝 놀랐어. 동윤이 긴장했어 지금 나 때문에. 화이팅! 우리 이번에 MBC 게임 히어로가 우승할 거예요 분명히.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감사합니다. 감독님한테 잘했다는 말 처음 들어봐. 예. 파이팅! 갈게요. 지난수는 뮤탈리스가 더 많이 봅니다. 네. 대한민국 프로게임 오게를 이끌어갈 새 선수거든요. 최지!
경기 끝났습니다. 아, 김영준 선수 아쉽게 패배를 했습니다만 네. 최선을 다하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그날을 위해 늘 걱정하던 말 하죠. 헛된 꿈은 독이라고. 일단은 목표로 삼았던 그 2승 물 건너갔지만 너무 프로게이머 선수들의 높은 벽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세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멈추지 않고 저는 여기서 끝내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목표가 생긴 것 같고 e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오래 됐잖아요. 더 오래 갈 수 있도록 e스포츠에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MBC 게임 히어로 팀 모두 잘할 수 있도록 진짜 진심 어린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고생하셨어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1회 2회 3회가 안 되더만 네 아 이게 세 부대까지만 끌고 갈 수 있으면 네가 전투를 다 이기는데 항상 너무 이게 긴장하니까 2회, 2회. 아무것도 안 돼요. 감사합니다. 운동님 덕분에 프로게이머가 이제 되는 건 포기해야 되겠지. 네? 아니 그런 거 아니죠. 왜? 요거는 기회였고요. 약속은 또 기회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 개인적으로 열심히 해봐 그러면. 열심히 할게요. 와서 계속 한 번만 안아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아, 근데 진짜 잘했어. 생각보다. 아, 이게 다 잘할 수 있었는데 막판에 이게 갑자기 이게 안 돼요. 아, 근데 너만큼 이 2개월 기간에 그만큼 빨리 늘는 사람 나 처음 봤어. 야, 어떻게 히드를 상대로 우리 게이머들도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가 그 히드가 졌다 생각할 될 정도로 만들었던 건 정말 대단한 거야. 그래, 네가 계속 흥미를 느끼고 네, 너무 재밌어요. 재미, 흥미를 딴 데서 만약에 찾을 것도 많겠지만 여기서 그 흥미를 느낀다면 계속 도전하는 것도 네. 재미 좋을 것 같아요. 에이! 파이팅! 시끄러워! 형 수고하셨어요. 아, 고생 많이 했어. 자, 나는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여기서 그걸 봤네. 우리 형준이가 뭐야, 이 선수 아끼는 마음. 아, 재밌었어. 네, 아 고생 많이 했어. 너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캐스터 분들께서 해주시니 죄송합니다. 에이. 뭐 그래요? 할 말이 없으셨죠? 테란 전원은 좀 나아졌네. 어, 확실히. 감사합니다. 아, 적은 전이나 프로토스는 내가 할 말이 없고. 테란 전원 확실히 나아졌어. 한 그러면 60살까지는 예. 지금 되는 한도 내에서 계속 60살이 가능할까요, 제가? 뭐 괜찮지 뭐 하다 보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도전이 의미가 있지. 기다릴 거야 형은 형. 형 기다려 주세요. 형들 기다려 주셔야 돼요. 나 기다려 줘요. 어, 제가 진짜 여기 또 이상한 부족한 걸 오늘 느껴가지고요. 비록 저 정말 못하지만 좀 따뜻한 눈길로 좀 응원을 해주세요. 조언만 많이 해주세요. 진짜 잘했다니까. 이 정도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잖아요. 네, 죄송해요. 저 어, 진짜. 그래서 방송까지 만든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더 정신없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똑같은 시간이 흘렀을 때는 네. 다음에는 지금보다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준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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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고야. 화이팅! 화이팅! 예, 화이팅! 영준 화이팅! 안녕하십니까. 일본 갔다 왔어요. 은정이 어디 있어요? 치킨 배달 왔습니다. 치킨 배달 왔습니다. 배달 왔다고! 시간 얼마 없어 이거 부터. 뭐야 생방이지? 큰일 났다. 나 초보진인지란 말이야. 너가 초보? 잘해줘야 돼. 일단 내 속이 멘탈나 너 속이 멘탈나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러면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저돌적인 방송. 생방송으로 찾아가는. 생방송으로 찾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 생방송으로 여러분들에게 찾아가는 저돌적인 방송. 성. 너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합니다. 나 이거 못해. 못해 못해. 생방송으로 찾아가는. 미치겠네. 야 그냥 애플 그냥 이거 하자 그냥 넌 알아서 니 거 해 난 내 거 알아서 할게 이런데 하면 잘할게 애플의 김현준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아 근데 너 즉흥적으로 해 나도 즉흥적으로 해 나 즉흥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되게? 아니, 나 지금 느낌이 왔어 지금 신 왔어 신 깨랑깨랑 우리는 짧은 거 잘 못해요 알잖아요 맨 우리 대본도 없잖아요 맨 오늘 그거 줄여 요맨 뭐 까시맨 이거 왜? 아 정신 없어 야 까시맨 인기
지금 까시맨 우리 팀에서도 야, 애들이 지금 저그에서 까시맨이 제일 인기야. 롤코가 지금 너 때문에 연습할 때 애들이 다 까시맨 까시맨 까시맨이 최고예요 요새. 야, 내가 지금 저글링 연습했어. 저글링 목소리 오! 똑같은! 오! 똑같은데? 진짜? 히드라 히드라? 오! 오 히드라 히드라 이거야 이거 아니죠? 3부! 3부죠 3부 3부 4부 2시간 동안 생각하거든요. 아 저번에 저기 있으니 헷갈려가지고 아 네 오셨네요. 신경 쓰이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형 왔어요 형. 하이 아 오늘 플레이 열심히 화이팅. 야 죽인다. 급성장 하시는 거 보여줘요. 화이팅 잘해요. 엄마 같은 분이라니까요. 네 됐어요. 참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결혼하셔야 될 텐데. 무서워 나 지금 좀. 응? 어떻게 해야 되지? 무서워. 저번 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려. 한 2분밖에 안 남았어요. 2분 2분 생방이에요 생방. 나 어디든. 야 우리 둘이 같이 날 거야 누구? 너 혼자 할 텐데. 빨간 불 찍으니까 알지? 잘 알아. 이거 맞나? 편안하게들 편안하게. 안녕하세요. 애플레이 스프링 캠프의 진행을 맡은 서경준이고요. 안녕하세요. 더블 S 01의 아주 깜찍한 막내 형준입니다. 오늘 잘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6시요? 프로토스 유저분께서 나가셨습니다. 아, 나갔네요. 취지. 이야. 잘 해주셨어요. 1경기부터. 야, 진짜 빠르게 경기를 진행해가지고요. 예. 승리를 했습니다. 경력 씨 덕분입니다, 이거. 첫 번째 경기 해보시니까 어때요? 네. 좀. 이제 좀 감을 익힌 것 같아요. 문제 될 거 없고요. 오늘 전승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덤벼보세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형준씨 지지했습니다. 선배 선배 200! 지지했습니다. 지지를 못해. 자 이번엔 이겨보겠습니다. 아 여기 누르면 커플이에요 여기다. 저는 서플라이의 럴커를. 우와 지지! 그러면 우리 최종 선적 네. 한번 보겠습니다. 최종 선적 나오나요 이제? 내 눈을 의심했어 맞아? 잠깐만 5승 2패는 거... 아니고요? 2승 5패! 감독님이 잘못 나온 거 아니에요? 잘못 나온 거 아니라고 하시네요. 2승 5패. 네, 아유, 우리 좀 아쉬운 성적을 네, 받아서 아우. 네, 아, 미친듯이 떨렸어 나. 아우, 나 야, 너무 졌다. 2승 5패가 뭐야? 마지막에 그래도 좋았어. 너무 많이 졌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힘들어. 재밌었어? 야, 나한테 맞는 거 이건 거 같아. 스타 무한도전 나한테 이거 맞을 것 같아. 나 되게 어이없는 게임들을 막 해보고 유즈맵 같은 거 아니야? 유즈맵 나 유즈맵 세팅 땅 그거 따먹은 거 있잖아. 진짜냐? 나 졸려. 네 해본 소감이 어때요? 재밌어요. 형진 선생님 재밌다요. 처음에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아. 맞아 너무 왜 이렇게 긴장했어? 아우 생방 긴장되잖아요. 나 머리 삐죽삐죽 쓰고 해요. 아 배 진짜 형준이도 긴장을 해? 나 항상 음악 프로도 지금 생방송 나가면 긴장해. 그거 뭐 무대에서 춤추고 볼 때도 눈빛이 근데 이럴 때 방송할 때랑 되게 틀려. 아 그때는 막 이렇게 막 이거 할 때만 있잖아. 너 춤추고 그럴 때 넘쳐. 그때는 막 딴 사람 같아. 나 근데 긴장을 하다니까 나 긴장해. 앉아서 활동적인 걸 해야 될 것 같아요. 딱 앉아서 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활동적인 걸 해야 돼. 난 서서 뛰어다니는 거 좋아해. 되게 방목되는 거 있잖아. 아, 막 뛰어다니고 노는 거. 그거는 잘 못하던 거. 어땠어요? 맞아, 어땠어요? 나 되게 재밌었는데. 아, 진짜요? 원래 방송은 사람들 입가에 미소를 줄 수 있고 긍정적이게 만들어주는 게 방송의 목표야.
그치? 원래 기획 의도 완전 파악하고 스타 무한도전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금. 아 나는 서버가 계속 폭주해가지고요. 게시판 더 읽으려고 했는데 너무 서버가 폭주돼가지고. 그러니까 그것도 좀 많이 아쉽다. 근데 나 잘 읽었지. 마음이 편안해진다니까. 되게 많이 올랐더라 글. 진짜요? 엄청 많아. 아 다행이다. 저는 이렇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요. 제 이름으로 제 모습으로. 아 기분 좋다. 근데 2010년 진짜 기억 통하는 것 같아. 1월부터 쫙. 나 요즘에 큰일 났어. 고마워요 여러분. 나 너무 기분이 좋아 요새 방송하면서. 나도 동달아. 얹혀서 딱 이렇게 가는 거지. 사랑해요. 아 너무 기분 좋아. 아 그러니까 형준 너 집중을 하면 잘하는데 집중을 약하게 하면 내가 옆에서 말하면 잘 못해. 오히려 집중력은 깨져. 표정 봐 나. 벌써 암울해. 왔다. 마치 아이스크림 녹듯 저 누나. 아 진짜 그 형이 그럴 줄 몰랐다. 마치 아이스크림 녹듯 녹아내린 저글링이래. 네. 협회에서 성준 씨 바꿔달라고. 뭐야? 모르겠는데 형이. 응? 협회? 어. 너 전화해요. 아 예 안녕하세요. 네. 협회요? 예 목요일 날 전화부터 다시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목요일 날 찾아뵐게요. 사랑해요. 끝나버린 노래를 다시 부를 순 없어요. 모두가 그렇게 바라고 있다. 내가 차라리 하지 말아요. 잡는 척이라면은 여기까지만 GG!